네,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기업들 집중 분석하는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LG전자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LG전자 많이 얘기하고요. 올 들어서 지금 보니까 46%, 고가 기준으로는 49%가 올랐으니까 엄청 무거운 주식인데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그 이유와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LG전자 주주들은 참 오래 고생, 탄력적이진 않잖아요, 주가가. 그죠? 무겁죠. 최근에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갑자기 강하게 오르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우선 1분기 실적이 좋았죠. 네.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삼성전자보다 처음으로 앞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전 1위 업체 월풀보다 훨씬 좋은 실적. 그러니까 결국에는 홈 어플라이언스 사업부라 그러죠. 가전 생활 가전 사업부 실적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주가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는 그당 지금까지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던 전장 사업부, 이제 VS 사업본부의 실적이 좋고 수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 떴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이제 전문가들은 펀더멘털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현재의 이런 실적 위주의 주가보다는 LG전자라는 사업 구조적인 펀더멘털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후한 점수를 주면서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속 반응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약 호평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이제 전장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 그전에도 사실 예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그렇죠. 계속해서 전장 사업부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집중되고 있는 건데 전장 사업부의 현재 현황이나 사업부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장 사업부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하죠. 트리플 크라운은 뭐죠? 네. 그러니까 100조의 수주 잔고를 하고. 네. 매출액 10조까지 가능하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 10%도 가능하다. 이게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올해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돌파를 할 예상이고요.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올 2분기부터 흑자로 1분기부터 흑자로 작년부터 돌아서면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지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VS 사본부의 시장 가치를 한 5조 정도 보더라고요. 4조 네. 9천에서 보는데, 이 정도면, 한 9조 9천억, 한 10조까지 볼 수 있지 않나. 두 배 정도로 보는 시각이 있고, 여기에는 마그나조 인터펜츠가 주요 역할을 합니다.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마그나가 왜 중요하냐. 그 자동차, 특히 전 사업 쪽은 이 시장에 그 진입할 수 있는 배리어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를 티어1이라 그러고 그 완성차 업체에 모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라든지 일본의 덴수라든지 미국의 컨티넨탈, 유럽의 보쉬 요게 이제 티어2 그룹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티어3가 이 모듈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전장사업 업체인데 사실은 LG전자가 티어3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캐나다의 마그나를 인수하면서 포지션이 티어2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진입력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런 포지션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미국의 전장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되게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적까지 나타나고 있으니까 좋게 보는데, 매출액도 전년 대비 한 27.1% 올랐어요. 영업이익률도 2%대긴 하지만 어쨌든 흑자를 이제 했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마그나 조인트 벤처가 연결 실적으로 들어오면 이에 대한 실적은 더 많이 반영되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장 사업부. 전장이라 하면 전기, 전축, 전자 장비 개통, 이런 쪽을 이제 얘기합니다. 전장.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그렇죠. 전장, 대표, 뭐, 전기차 사업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자 장치, 장비, 이걸 전장이라고 하고요. 전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LG전자에는 가장 큰 거고, 그 밖에 이제 B2B 사업이 좀 열매를 맺거나 커지고 있다 얘기는 하는데, B2B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고요? 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길래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현재의 주가는 H&E 사업본부의 매출이 영업이익이 좋고 이제 가전 쪽 그렇죠? 이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VS 사업부 전장 사업부분에 네. 잠재력이 있어서 주가가 네.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LG전자의 펀더멘털이 달라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B2B 사업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B2B 사업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LG전자는 우리가 알듯이 B2C 사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물론 매출액의 한 뭐 70, 80% 가까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그런데 B2B 사업으로 체질 개선을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기본적으로 B2C 사업은 계절적 수요를 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상고하죠 그러거든요. B2C 사업은. 근데 B2B 사업은 이 계절적 수요를 타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아주 롱런하고 있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의 특징들을 보면 B2B 사업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도요. B2B 사업 비중이 한 50% 가까이 돼요. 근데 LG전자는 현재 B2B 매출 전체의 한 20% 안팎인데 올해 B2B 매출이 지금 32%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VS 사업본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고. 현재 B2B 사업본부를 보시면, LG전자가 지금 4개 사업본부가 있는데, 각 영역별로 B2B로 별도로 있지만, 저기 매출 전체에서 B2B 거래가 늘어나면서, 전체 비중이 30% 이상 늘어나면, 앞으로 LG전자의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반색을 하면서 이 부분이 LG전자가 이제 펀더멘털이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지금 이 LG전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로봇도 있고요. 전기차 충전 쪽도 있는데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도 LG나 뭐 SK나 네. 현대차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어요. LG전자는 애플망고라는 충전 전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LG전자가 지난해에 인수한 게 원래 이름이 하이차저예요. 하이차저. 하이차저. 차저. 네, 네. 이게 2019년도에 설립된 건데 이게 이제 애플망고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네. 이 기업을 LG전자가 60%, 그다음에 GS 계열이 나머지 40%를 인수한 게 애플망고인데 네. LG전자가 전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직 북미 시장은 이 차저 시장이 굉장히 아직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차저 시장을 좀 확보하면 전장 사업 자체도 커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떠든 것 같고 현재로는 LG그룹 계열사인 LG유플러스 그다음에 헬로비전까지 포함해서 전자는 충전기를 만들어내고 유플러스는 이거 앱 서비스를 하고 헬로비전은 설치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금 가면서 GS의 칼텍스가 정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S가 요 연관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 이 충전 시장에 지금 뛰어들어서 현재 충전 시장 규모는 그 지금 뭐 몇 곳 통계 자료를 보면 2030년에 1,860억 달러까지 커지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입지를 차지하겠다는 게 LG전자의 부분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리백이라고요. 뭐 이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로 100% 이게 목표죠. 충전하겠다는 게 아리백인데 네. LG전자가 이제 아리백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친환경 기업은 아닌데 LG전자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런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이게 아리백이 리뉴어블 에너지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네.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라든지 뭐 다른 완전히 그 친환경 에너지로만 본인들이 생산하는 모든 그 공장에 이걸로만 돌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세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물건을 못 팔아요. 예,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아리백이 되지 않는 것은 애플 같은 경우는 부품도 못 받지 않겠다 그러고 글로벌 기업들이 인증 자체가 안 돼버리고 그렇죠. 속속들이 지금 네. 발표하면서 어쨌든 대세긴 대세인데 지금 현황을 보면 국내는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가입을 했어요. 2020년에 가입을 했고 삼성전자도 작년에 가입을 해서 했고 LG에서는 뭐 이노텍이 먼저 가입을 했는데 LG엔솔도 가입을 했죠 작년에. 그런데 보시면 목표 연도가 보통 2050년. 가장 빠른 게 2030년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내에서 예건이 안 돼 있고 어쨌든 대세긴 한데 굉장히 느린 거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2030년에 60%, 2040년에 90%, 2050년에 100%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현재로는 뭐 이걸 가입하지 않고는 글로벌 네. 특히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제조업들은 팔 수가 없으니까 뭐 이걸 가입한 것 같습니다. 주가에 사실 뭐 LG전자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예 아니고요. 네. 글로벌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자 LG전자에서 이제 고민이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는 실적이나 이런 게 좋다가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이 좀 둔화되는
과거 연도별 그런 패턴들 학습을 가지고 있다. 상고 화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그걸 탈피할 수 있느냐? 예, 실적이 소위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B2C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상고 화제를 가지고 있는데 네. LG전자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첫 번째는 MC 사업본부, 옛날에 핸드폰 사업본부죠. 네. 여기가 중단 사업 손실을 계속 반영해 왔거든요. 이번 1분기에도 한 8,400억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벌써 2,000억 적자를 반영을 했습니다. 네. 2,000억 적자를 반영하고도 이익을 안겼는데 이제 2분기부터 요거 반영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재 올레드 TV라든지 오브제 컬렉션 프리미엄 가전 비중이 계속 올라가요. 프리미엄 비중 가전이 올라가면 이것도 영업이익률에 상당히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7월 달부터 이 전장 사업부에 LG 마그나 파워트레인이 7월 1일 달부터 이 출범을 하거든요. 요 연결 기준이 아마 바로 붙을 겁니다. 이제 3분기부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상고 화재의 곡선보다 좀 더 양호한 곡선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예상입니다. 네. 주가는 이제 연초에 대략 한 10만 원대 밑에서 지금 오늘 주가는 12만 6,3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이고요. 대표님은 LG전자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가장 핵심은 이제 추가 매출이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이익률이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 핵심인데, 네. 일단 그 전장 사업부의 매출이 빨리 붙을 것 같고, 그리고 마그나의 원래 매출액이 2조 원 미만인데, 앞으로 5년간 평균 20% 정도 성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연관이 있어서 전기차 시장과 급성장하면 같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요거에 대한 좀 기대가 있고, 현재 한 12만 원 정도 하는데, 뭐,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이 보는 곳은 한 18만 원, 17만 원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펀더멘탈의 체질 구조 개선. 그러니까, B2B 매출액이 비중이 30%가 넘는 순간, LG전자는 전혀 다르게 아마, 밸류를 측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향후 주가 전망을 저는 적혀보고 있습니다. 예, LG전자 집중 분석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